맞아 맞아. 들어가세요. 아,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아주 멋진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 백대명사 완등. 와, 멋집니다. 아니야. 아주 멋져요. 멋진데 이 뭔데 이거? 아, 이제 날아가라는 거죠. 날아가는 거. 까만 공간이 뭔데? 이제 날아갈 때 됐지. 실화님, 백대명사 축하합니다. 아, 괜찮아. 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와, 이거를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은 접니다. 오늘 티나님, 백대명산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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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님 명산을 축하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연습했어요. 이따 본게임에서는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자, 출발합시다. 네. 오늘 티라님, 백대명산. 아니요. 백대명산 완등. 오늘 축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대명산 완등식을 그래서 삼불봉은 3.5km, 남매탑 3km. 오늘 백대명산 완등식 행렬이 가고 있습니다. 자, 천정 탐방지로서 타서 웅골 삼거리, 네, 남매탑으로 해서 삼불봉. 스탬프를 이만 찍어줄까? 스탬프 찍었대요. 네. 오. 저거 뭐가 타고 날라온대. 오늘 백대명산. 이제 날개를 달고 가는 거예요. 백대명산을 탔기 때문에. 탐방센터를 막 벗어났고 오늘은 그 계룡산에서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백대명산 완등샷을 합니다. 완등샷. 티나님이라고. 100번째 산행 정상을 관음봉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아니 100대 완등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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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님 100대 완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남에타 여기서 왔다. 아, 백대명사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100번째 완등이죠. 네. 이야, 첫 번째 갔던 산이 어디예요? 첫 번째 청계산입니다. 서울. 서울 청계산을 갔어. 네. 서울 사람은 거기가 뒷동산이었는데 그죠? 그치. 네. 우리는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처음 갈 때 너무 고생했어요. 처음 갈 때? 네. 그랬구나. 체력이 막방이라고. 체력이. 네, 지금은 근데, 체력 좋아졌습니까? 백대명산 하고 나서 심폐기능하고. 심폐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설악산을 오색에서부터 대청봉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오, 역시. 그래서 백대명산 누구나 추천합니다. 추천하죠. 예. 아, 수고 많았습니다. 오지 트레킹 1년만 다니면 백대명산 완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1년만에. 오케이. 예, 예, 예. 토요일마다 산 2산 3산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고고싱. 가겠습니다. 예. 네. 백대명산 몇 달 만에 끝냈어요? 428일이요. 400 28일. 28일. 네.
1년 조금 넘었네요. 네. 와, 굉장합니다, 진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 트래킹만 오십시오. 그래요? 굿. 자. 넓게. 완전 다르네. 문골 산거리 남매탑이 이제 1.3km 남았어요. 덥죠? 옷 입고 오니까. 모두가 축하할 일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어느 주인공이세요? 저기요, 저 날개. 오, 날개 따르셨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예. 네, 날개를 따르셨어요. 네. 이거 명산 완등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저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네. 자, 우리 이분이 오늘 백대명산을 찍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분이 백대명산을 완등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할 일이죠? 네. 오늘 산을, 이거 박수 치고 가요. 네, 축하할 일이지. 자. 계룡산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카프도 100대 완등 기념으로 전체 회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쁘죠? 몸 큰 배제. 남메타 고개 해발 590m, 남메타 200m 남았습니다. 동학사에서 올라오면은 이제 남메타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가 남메타입니다. 남메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겨울에 너무 심해서 추워서 안 돼. 딱 15분 됐다. 여기 도착한 지. 도착한 지? 일단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가면 추워요. 남매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맛있게 한번 드세요. 완전히 만찬을 하시네, 만찬을. 저거 비비안 형이 계속 오셨대요. 저도 사오고. 맛있어. 유니크하다. 아니, 나랑 반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올해 사과가 엄청 많이 많이 비싼데. 내가 했어. 그래. 아니, 사과 맛있네. 삼불봉 500m 올라가면 됩니다. 500m를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삼불봉으로 갑니다.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3부분 고개에서 3부분 고개 이야기가? 네, 이거 3부분 고개입니다. 예. 3부분 찍고 능선 자연성 능 과전봉까지 1.4km. 과전봉에서 뭐 합니까? 우리 100대 완등식? 완등 축하식 해야죠. 네네. 또 그다음에 은산폭포로 은산폭포로 내려서 동화사로 옵니다. 동화사에서 주차장 어디 있어요? 경로산 탐방센터로.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1.2km구나.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좀 놀다가 구경하고 갑니다. 산불봉 가는 데인데 저 산불봉 갑니다. 우회로 우회탐방로. 자, 산불봉 우회탐방로로 갑니다. 관음봉 쪽으로 바로 갑니다. 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음봉 갑니다. 관음봉 어디 한번 해보세요. 관음봉 갑니다. 거기 관음봉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네. 1점 몇 킬로? 1.4km. 1.4km 남았어요? 네. 거기서 은산폭포로 갔다가 네. 동화사에서 탐방 지원센터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산합니까? 네. 오늘 다 왔네요 그럼? 2.4, 2.5, 3.8, 4.5. 오늘 관음봉에서 뭐 합니까? 오늘 우리 축하식 있습니다. 100대. 100대 축하식. 완등식? 티나님 100대 완등식. 그렇죠. 축하식 있습니다. 여기서 티나님 축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티나님 100대 완등 축하합니다. 빠바바바바. 멋져 버려야죠 진짜. 유성은 좀 맞아요. 저 지금 산불입니다. 어머나 산불이 너무 이쁘다. 산그림은 저기 독일산이 최고죠. 그렇죠? 산그림은 독일산이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우 너무. 8월달에 독일산 갔던가요? 에? 8월달에 갔었나? 그때 그때 갔었죠. 야, 여기 금방 가지. 어디가 가는 거? 저 바로 앞에 가는 거. 저 맨 끝에. 아니야, 요 바로 앞에. 세 번째. 보세요. 아니 철잡이인데 저거가 아닙니다. 이야 멋지다. 야, 날씨가 생각보다 일기예보보다 따뜻합니다. 오늘은 뭐 바람이 안 부니까 좀 괜찮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번주에는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 그리웠죠? 돌아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관음봉은 800m 남았습니다.
우리 산에서 만난 서인천 산악회.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최고. 네, 서인천 산악회. 안녕히 가세요. 네, 파이팅! 아주 멋지게 뭘 달고 다, 아, 멋져요. 예. 네. 아주 좋아요. 대전시, 아, 대전광역시가 시야에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고 예보를 했는데, 아, 날씨는 그렇게 바람이 안 부니까 춥지 않습니다. 성릉입니다. 여기 와서 소리 찍어보세요. 나 사진 아까도 찍어야 되는지. 이 와중에 그걸 또 찍겠다고. 예, 절벽이에요. 자연 성릉에 와 있습니다. 지금 후미가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후미를 기다리고 있고, 선두와 후미는, 선두는 지금 관음봉에 거의 갔는데, 후미가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거미떼 동학사입니다. 뒤를 뒤로 보세요, 뒤를. 예. 뒤를 보세요, 이거. 뒤를. 저 뒤를 보세요. 아니, 옷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예. 대전 광역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자연성능을 통과했어요. 네. 자연성능. 오늘 저 경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음? 맑음? 멋집니다. 네. 멋지죠? 네. 어디 왔는데 그렇게 멋져요? 아, 이게 계룡산입니다. 기바들어 왔습니다. 기바들. 산에 가면 자동적으로 기회를 받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관음봉으로 우리는 갑니다. 관음봉으로 갑니다. 화이팅! 네, 출발! 화이팅! 네. 요. 여기 날씨 검색에서는 항상 날씨 검색. 아. 오늘 공천이건 진짜 분들한테 빨리 오라고 좀 전해줄래요? 공천 달고 오시. 아, 좋죠? 아.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지.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예. 올라오세요. 힘있게 한번 올라오세요. 예. 숨 막히도록 한번 올라오세요. 이게 차선입니다. 예. 귀염둥이 이쪽 올라오세요. 멋지네요. 아니야. 아, 힘들어. 세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올라가 보세요, 한번. 더. 최대한 한번 빨리 올라가 보세요.
멋지다. 나니야! 관음봉입니다. 아, 이제 저기서 이제 관음봉이 약 50m 남았고 철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카프는 오늘 백두명사를 완주하는 티라님이 선물해줬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쓰고 다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룡산의 자연성능이 쭉 보이고 있고 저기 산불봉이 보입니다. 산불봉이 보이고 대전광역시가 이쪽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참 멋지네요. 저쪽에는 공주시 같습니다. 저쪽 공주. 저기가요? 네, 공주시 같아요. 공주. 저 여기 공주 같아요. 기어 올라왔습니다. 관음봉 곧 올라갑니다. 관음봉 천막. 지금 관음봉에 도착했어요. 해발 766m 관음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관음봉이 안 보여 더 내리세요. 관음봉이, 관음봉이 보여야지. 자, 밑으로 언니 바로 언니 여봐 이제. 날개 보여 조금 확 떨어야 되고. 확 떨어. 그렇지. 하나, 둘. 머리 위로 옳지. 남자분들도 좀 보시죠. 주인공이 왔다. 남자 예. 아, 됐어. 좋다. 행사했어. 머리 잡아갑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디나님의 완등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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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 들고. 백두명산 축하합니다. 박수! 다시 박수 한 번. 박수! 여보세요. 손 안 들어요, 우회로? 자, 다시! 아, 그만 시켜! 박수!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백두명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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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명산 축하합니다!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인증 딱 뜨지? 아, 그래? 어떻게 알아? 그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야. 그래요. 아니면 내일이나 모였을까? 나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옆에 언니가 또 도와줬다잖아. 아, 젊은이 만나죠. 젊은이. 아, 진짜. 우주. 그 도마차. 맞아, 맞아. 아, 그 내려. 응달 내려가거든, 응달. 형님은 백두명산 다 돼가지요. 그렇지. 백두명산 안 넘어. 그래, 그럼. Didn't know that the honeymoon's just a phase. 성산에 도착했습니다. Now I understand, I learned to first stand. 문서뽑고 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선 뽑고 전망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전망대. 물이 있어요. 전선 뽑고. 은성 뽑고 상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통학사 이제 1.2km만 가면 됩니다.
자,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 앞에 동학사가 보입니다. 그래. 자, 동학사 이제 600m 남았습니다. 동학사 600m. 네, 동학사에 도착을 했어요. 단풍 절정입니다. 절정 단풍. 아, 단풍 절정이네. 지금 단풍이 이렇게 늦게까지 단풍이 있어요. 어? 늦게까지 단풍이 있어요. 늦게까지. 아, 학동 식당. 야, 저걸 하나 먹고 와야 되나 맞지 말아. 여기 이제 상가 지역이고. 계룡산 멋지다.